전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80장 부르십니다. 전국에서 만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새벽의 제단을 통해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한날 그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사 오늘도 주께만 소망을 두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면 그들은 구원하시는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때입니다. 사면이 다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넘지 못할 벽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스승을 보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유다의 재앙은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했기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스승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며 그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일상의 복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면 황폐한 땅에 풍성한 곡식이 자라고 광활한 목장에서 가축이 풀을 뜯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륙의 피가 흐르던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치유하시면 이렇게 유다의 캄캄한 현실은 일곱 배의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환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상처 입고 고통받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캄캄한 현실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미치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에게 일곱 날의 빛이 되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다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대적 앗수르를 덮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앗수르 왕을 심판할 도벳, 즉 불타는 곳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에 실행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도 인간적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다시금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사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십니다.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도 모범을 보이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다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